처음에 우리 역사를 위해 선택으로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선택과 필수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역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. 그렇잖아요. 이게 역사를 알아야 어떤 가치 기준도 바로 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알 텐데 우리 사회가 보면 성공 위주의 중심적인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역사를 선택으로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충신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네요.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를 해도 이렇게 뭐 심각성을 이렇게 모르는 거 그게 같아요. 더 문제인 그러니까, 것 같아요. 진짜. 근데 그것을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그 역사를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네.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선의 모든 선인들의 무위와 무능, 악행 등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인의 청소년들이 부조, 아버지와 조상들을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. 이렇게 이렇게 그 통치를 식민 통치를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삼았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서,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역사서를 한 20여 만 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남산타워 아래 그 남산식물원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거기에서 20여 만 권을 이제 불태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. 그 왜곡된 역사를 이제 우리가 광복은 했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역사를 배웠고 또 단순히 역사라는 것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그렇죠. 학생들이 우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역사 과목을 막 좀 암기 과목 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예. 네. 근데 이러한 정책이 그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거죠.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